야, 오늘 배우실 내용은 타원 그리기입니다. 타원 그리기. 단축키는 EL을 쓰고요. EL 엔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립스라는 단어고요. 이걸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EL 엔터 치시고 EL. 그 다음에 얘는 직교 모드로 활용하시면 좀 편합니다. 직교 모드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우선 시작점을 찍어주세요. 시작점 클릭. 한 점을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 직교 모드 활성화시켜 주시고. 그러면 수평 방향, 수직 방향으로 이제 그릴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방향은요. 첫 번째 방향은 전체 거리값을 넣어주세요. 전체 거리값. 예를 들어서 타원의 전체 거리값이 50이다. 50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 가리켜 주시고,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리킬게요. 오른쪽으로 가리켜 주시고, 그 다음에 50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가리켜 주고 50 엔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반대 방향인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야겠죠. 얘는 이제 주의할 점이 얘는 반값을 넣으시죠. 반값. 전체 폭이 예를 들어 30이다 그러면은 15를 넣어주셔야 돼요. 앞으로 15 이렇게 방향을 가리켜 주시고 한번 값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타원이 그려지거든요. 이 타원의 치수를 뽑아보시게 되면 치수를 뽑아보시게 되면 첫 번째 거리값은 50이 나오고요. 두 번째 거리값은 30이 나와요. 근데 주의할 점은 첫 번째는 전체 거리값을 넣어주고 두 번째는 반값을 넣어준다. 그 차이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타원을 그려주시면 된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 이제 반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반대로 그리시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50.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15를 한번 넣어보세요. 우로 15. EL 엔터 하시고 첫 번째 좀 찍고 위로 앞으로 이제 앞으로 50. 그다음에 이제 우로. 뭐 좌우나 상관없는데 우로 해서 15 하시게 되면 이제 방향이 뒤집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타원을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린다는 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명령어 입력, 그러니까 명령어를 배우시는 건 어렵지 않으세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 다 되셨으면 이제 옵션을 하나 추가로 배울 건데요. 마찬가지 EL 엔터 한번 쳐보세요. EL 엔터. 그러면은 이제 옵션을 창이 뜨는데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C 중심에 해당되는 C를 이제 이용할 거예요. C 엔터 하시고 그래서 EL 엔터 하시고 C 엔터 하시게 되면 그 타원의 중심점 위치를 우선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점을 딱 찍게 되면 여기가 타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타원의 중심. 그 다음에 이제 반격값 개념으로 거리값을 주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25 한번 넣어보시고 오른쪽 방향 25 엔터. 오른쪽 방향으로 25 엔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로 앞으로가 되겠죠. 앞으로는 15 엔터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15 엔터. 그러면 지금 반반씩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거리를 측정해 보면 50에 30이 나오죠. 그래서 C, 그러니까 중심 옵션을 활용하시게 되면 얘는 다 반반씩 할 수가 있어요. 반반. 그리고 맨 처음 했던 방식은 전체 거리값과 그 다음에 반값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배우시자면 하나 더 배울게요. 뭐를 배울 거냐면 대각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라인 명령 이용해서 엘 엔터.
이메일 좀 클릭하시고 골뱅이 한 50 꺽쇠 45도 이렇게 해서 대각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엘엔터 한 점 찍고 골뱅이 50 꺽쇠 45 이렇게 대각선 하나 그려주시고 이 보조선을 이용해 타원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완성이 됐으면은 마찬가지 EL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EL 엔터 그 다음에 시작점과 끝점을 찍으세요. 양쪽 끝점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 끝점을 찍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1차 타원 거리값이 완성이 되죠. 그 상태에서는요, 그 상태에서는 이제 반대쪽 있잖아요. 반대쪽은 방향 무시하시고 그냥 거리값만 넣으시면 돼요. 거리값. 그래서 방향 무시하시고 15 그냥 15 엔터 치세요. 15 엔터 치시게 되면은 이제 반대쪽은 15mm짜리 그 거리값이 들어간 타원이 그려질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치수를 뽑아보게 되면 얘는 정렬 치수를 뽑아야겠죠. 30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50이 나옵니다. 얘 그릴 때 이제 약간 좀 혼동 오는 게 두 번째 그릴 때 방향이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정확하게 15mm 들어가는지 그걸 좀 약간 좀 그 안 들어갈 것 같처럼 보여가지고 혼란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좀 감안하시고 무조건 첫 번째 위치가 정해지면 두 번째는 무조건 직각 방향으로 거리값이 들어간다고 보시고 자연스럽게 요 숫자를 편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타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응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어제 배웠던 각도, 아로 기능 있죠? 타원도 아로 기능을 많이 써요. 우리 어제 다각형 그리기 할 때 아로 기능 이용해서 회전시켰잖아요. 그래서 아로 엔터 치셔가지고 타원 선택해 주시고 R 엔터 타원 선택해 주고 그 다음 엔터 한번 치셔야겠네요. 엔터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중심점은 타원의 중심점을 찍어 주시면 되겠고 타원의 중심 중간점 또 중심 크기 중심점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C 엔터 하시고 45 엔터 한번 해보시게 되면 얘가 이제 회전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45 좀 애매하냐? 그냥 90도로 할 걸 했나봐요. 더 틀게 하여튼 45도 또는 90도로 하면 이렇게 기존에 있는 타원을 꺾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타원은 요 정도까지를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해서 연습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EL 엔터 하시고요. 시작점을 클릭하시고 직교모드 ON 시켜주시고 그 상태에서 가로방향 거리값이 얼마냐면 156이 되겠네요. 그리고 150 엔터 하시면 되겠고요. EL 엔터 한 점 찍고 그 다음에 가로방향으로 해서 156 엔터 그 다음에 위로는 104의 반이니까 52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52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타원 그려주시고요. 치수를 뽑아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156에 104 이렇게 1차 작업 완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중심선을 그리셔야 돼요. 가운데 중심선 그려주시고 그래서 중심선을 십자선을 그려주시고요. 얘는 보조선이죠. 보조선으로 중심선을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이제 옵셋 들어갑니다. 그래서 옵셋은 37mm네, 그죠? 37엔터 하셔가지고
5엔터 37엔터 하신 다음에 왼쪽으로 중심선 왼쪽으로 옵셋 시켜 주시고요.